찬양하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언약 속에 출애굽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절기를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제사장을 세워라 하셨고 제사장 시대를 열어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늘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미션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욱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무한 하시니 무서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인생 최고의 날, 응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의 비밀을 아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의 시간표를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여기에 결론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복음에 참된 능력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의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려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의 재앙을 또한 만났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말씀을 보아도 소경이 되어버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작금의 교회 현장을 보며 우리 은혜교회가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새롭게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체질, 세상의 틀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은 제자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사단의 견고한 신을 무너뜨릴 제1, 2, 3 RUTC 운동의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며 정말 오직의 생을 건 정말 여기에 결론난 제자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아닌 인생의 성공이 아닌 오직 믿음 가진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기도에 전무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당회로부터 태양부, 사랑부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말세의 영적인 흐름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버린 교회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시대 살릴, 세상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2019년도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WRC 대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세상의 틀을 바꿀 제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며 오직 언약으로 하나 되는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참된 능력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은혜교회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를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우선해야 될 것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꾸며 인생 개혁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지훈 목사님 올해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9년도 한 해 단독 목회 현장 살릴 목회로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됩니다. 정말 목회와 신학이 정통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며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며 오직 전도하는 교회, 오직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현장 살릴 제자로 오직 기도에 전무하는 답을 가진 제자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맡겨주신 부서와 사회 현장 위에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교회와 렘넌트들의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다가 영육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능력 있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세임을 없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는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헌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들에게 날마다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며 새날에 새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오늘 성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국간을 열어주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셔서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며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제자는 진짜 이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주일날 일하고. 진짜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 성경 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언제 주일 지키라 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어벙벙한 장로교 교인들께서는요 또 그 말 맞네 하고 또 거기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으면은 그 제도는 예표고 예언이기 때문에 구원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는 그거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거기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이삭 보고도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애굽 내려가지 말고. 흉년 들었다고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갔는데 이삭은 흉년 들어서 애굽 내려가려 하니까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안 내려가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배 축복을 하셨어요.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딴 아람에 가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네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왜? 거기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뼛속 깊이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완전 승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반드시 한 민족 이룰 거다. 근데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거야.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그 현장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우린 또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약속이 거기는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린 가나안 땅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또 모든 종교는 성지다 하고 꼭 가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의 교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은 말씀을 잘 지킨다 하는데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건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분주한데 내게 안식이 없고 내게 평안이 없고 교회 오면은 누림이 없고 이 사람 보고 불평하고 저 사람 보고 불평하고 신경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진짜 성전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 교단에는 안식을 안 지킨 사람 또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전부 죽어야 돼요. 예. 웃자다가 하루 안식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해가지고 주일 지키기로 해가지고 그래 됐으니까 그건 비성경적이다 요거 얘기하는 또 이단들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역사 교회사 보면은 주일을 언제 지켰느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회의 열어서 이날은 이제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럼 주일 안 지켰어요? 아니요. 그 전에 주일 지켰어요. 로마가 국교가 돼 가지고 로마가 국교 되니까 그렇게 선포한 것이지. 그럼 그 전에 주일 안 주일 지켰다니까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안식일 날 또 모였지만은 주일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날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안식을 그 이상 초월하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요, 안식일 날에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결 다 됐기 때문에 죽음 안 깨지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깨져야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데 어디 안식이 있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이 생명께 삼킨 바 된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언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사망 문제 해결하니까 참 안식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 없으면 영생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재창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이란 말은 사실상 콘스탄틴 황제 때 주일라고 했어요. 왜? 그날 일이니까 태양이잖아요. 많은 그 나라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교가 됐기 때문에 태양신 섬기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자 해서 주일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과 모임은 부활하신 주님 그날부터 이제는 그것이 예배드리는 날로, 생명의 예배드리는 날로 바뀐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이 누가 얘기했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아니, 우리 자랄 때 그랬어요. 아니, 뭘 못 심겨야지. 내일 오늘 비가 왔는데 이때 지금 뭐 안 심으면, 뭐 안 심으면 언제, 오늘 못 심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배드리러 간다고 일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아니,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늘 놓치면 이거 못 심는데, 오늘 놓치면 뭐 어떤데, 이러면서 예배 방해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불신자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소련이고 그 나라가 중국이고 그 나라가 북한이라니까요. 가장 심한 게 그 북한이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365일 매일 일했는데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하고 상관없이 365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세계에서 그냥 망한 나라가 러시아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서 가장 망한 나라가 어딨냐?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또 성도들 중에는요, 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또 불신자 따라가가지고 365일 일해가 돈 벌었는데, 돈은 벌어도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참 안식을 회복하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얘기해요. 언제? 만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안식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여섯째 날에 이틀 분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일곱째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마라. 그날은 어제 거둔 것 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게 지난번 출애굽기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딴 날은 이틀 분 거두면 다 썩어버려. 벌려놔버리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 걸 거두면 다음 날 안식일을 그게 만나가 썩질 않아요. 다른 날은 모아놓으면 썩고 벌려놨는데 안 썩어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그게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365일 일해도 일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섯째 날 딱 하고 나서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그날 복 주셨기 때문에 그날 썩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비밀이고 그게 주일의 비밀이고 그게 예배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뭔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안식일은 구별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완성했다는 뜻에서 안식하시니라. 완성이 안 됐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완성이 됐을 때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하신 일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복 주셨는 증거가 뭔가? 그 만나 거둘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엿새 동안 일을 완성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처럼 완성된 일을 보면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365일 일하는데 능률 올라가나 능률 안 올라가요. 오히려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예배드리고 일하는 사람보다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교회사에 나타나고 오늘 역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2신조 제1번 뭐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놓치는 사람들 저는 보거든요. 정말로 365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위해서 살다가요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들 봐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린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자녀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해보라니까요.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불신자 보고 속지 말길 바랍니다. 안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6절 8절 하나님 떠나니까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6절 니고데모 행복이 없어요. 관원인데도 행복이 없어요.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몰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네.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영감님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연락한다.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연애하고 날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인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4절 지옥 배경이라 가지고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복도 없고 그러면서 안식이 없어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 와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참 안식의 의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창조 원리로 안식을 설명해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나서 그래서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러니까 완성된 창조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성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3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내 하나님 믿어. 어떤 사기꾼들 중에는 그런다니까. 내 예수 믿어. 내 장로야. 이러면서 맹세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래 쉬었다. 그래요. 창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식을 지키면서 어떤 의미를 가졌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의 안식일은 뭔가? 구원과 관계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 기억하라 하고 이번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땅에서 우리가 안식 맛보는 것은 구원받지 않고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죽음밖에 뿐이고 예수 믿을 때에 새 생명 주고 재창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되어버리면 예배 빠지면 이건 나 구원 취소되는 거 아이가? 예배 빠지면 뭐 어떤 거 아이가? 옛날에 그렇게 자꾸 생각하나. 왜? 이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은요 자꾸 분주해지고 누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안식일 토요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성경을 안 보면은요 종교 생활에 빠지고 늘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은 그 백성에게 내가 누구다는 걸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는 거는 죽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돌로 쳐 죽이든지 해라. 왜? 안식, 생명, 구원,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건 죽은 인생이지 그 살아서 뭐 하느냐는 것이 율법에 나오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제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화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안식일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날을 공적으로 주일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안식일 날은 그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의 축복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뭔가? 예배 회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배 회복하는 날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제도의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 안식 회복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도와 그 다음에 제사 잘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참 안식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은 놓치고 제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전에 가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참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에 참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유대인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수준 높게 했고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안식일의 주인인 걸 가르치십니다. 오늘 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됐다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선물 주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사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을 복주시고 안식일을 회복시켰는데 바로 치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님은 안식일을 회복시켰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7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18년 동안 고생한.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면 18대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이 여자 고쳤더니만은 종교생활하고 제도와 의식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에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내가 그거 고쳐서 아브라함의 이 딸을 고쳐서 해방시켰는데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거래요. 오늘날 안식일에 참된 주인인 예수 복음을 모르면은요 안식일에 또 매여인가 날짜에 또 매여가 있고 의식에 또 매여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들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참 치유를 주시고 참된 안식은 치유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에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되지 날짜를 붙든다. 그래서 날짜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왔다. 저 성전 그것보다가 더 큰 사람이 왔는데 내가 성전이다. 나는 모세보다 크다. 왜?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대신 이루러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크고 율법보다가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놓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내가 뭐라 그럴까요? 분주해지고 분주한데 나는 평안이 없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는가 하고 내가 지금 상관없이 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예배를 해보게 돼요. 예배를 10번 드린다, 20번인다, 그거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만 한 번을 드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고 만대의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예배, 그리스도 피 언약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예배요. 감람산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 약속의 예배요. 마가다락방 그 성령이 오신 예배란 거예요. 육신, 불신앙, 저주, 사단에게 묶인 거 참 언약 있는 예배 드릴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배 드렸다, 정성 드렸고 정성 없이 드린 말 아닙니다. 정성 드렸고 열심히 드렸고 많이 드려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났다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시큰하면서 이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 예배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나는 왜 실컷했는데 내게는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게는 응답이 없고, 아이 아벨은 말이지 양 기껏 해가지고 양 한 마리 바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해라. 오늘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문제되고 일본의 정신병 문제가 많아지고 유럽의 마약이 횡행하는 거, 이게 뭔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요. 어느 날 복음이 없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회복하는 길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모든 문제 끝난 것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갈보리 십자가 그 피 언약이고요, 그게 감람산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릅니까? 제자들이 아는데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가라. 왜? 사도행전 13장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16장 못 이겨요. 귀신 들린 거. 19장 우상의 세력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란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갈보리산 언약 잡으시고 감람산 언약 잡으시고 마가다락방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이 언약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놔놓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성일이다.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날이다. 대대로 지켜야 될 날이에요. 언약에. 근데 지금 유럽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니까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 그거 왔고 지금 한국에도 지금 수백 개 교회가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신앙생활 어렵다, 그 지금 말씀 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쁘다,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어느 날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시고 어느 날 내 직장에 증거를 주시고
어느 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기본 다섯 가지예요. 기초 다섯 가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이 왔다. 핍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초대교회예요. 계속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회복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만남, 사건,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구원받고 제가 목회자로서 메시지 듣다가요, 저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외에는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예레미야 보니까 1장 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교회 분란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중직자를 세우면서 뭐랄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예배들 때에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 인도해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귀하다는 거 그거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문지방에서 나와서 흘러갈 때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바다 들어가니까 바다까지 살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역자는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소생하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문지방 나가면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다락방 지교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나가가지고 나라 건너가면 어떻게 나라 살리는 거, 바다까지 가는 거, 세계 복음만 하는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남 사건 장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답이 나와요. 저는요, 구원받아놓고 너무 기쁜데, 아이, 집에 가면은 집에 문제고, 교회 오면은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 나가면은 또 이렇게 믿음 떨어지는 일도 있고, 옛날에 늘 그랬다니까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는데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 부모님은 절대 계획이 있다. 요셉. 형제들 절대 계획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교회 사무엘 보면서 내가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교회 와서 계속 딴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 실로 교회가 영적 지휘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영적 지휘소인데 엉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거 엉망이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등불을 켜놔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딴소리하고 딴소리하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거 들은 사람들은 강단의 메시지 전혀 안 들려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훈련 가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요, 사무엘이 뭐 딴 거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장은 뭡니까? 다윗이에요. 나가니까 골리앗이서 언약 없으면 다 떨어요. 숫자가 적어서 떤 거 아니니까 언약을 놓쳐서 떨었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골리앗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목동은 다 돌 던져요. 근데 왜 다윗이 그 돌을 던져서 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놓치면은 죽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인은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예배에 생을 거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난산에 언약 붙들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붙들고 예배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아, 예배 안식일은 뭔가? 예배 회복하는 날이다. 주일이 뭔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다. 안식일의 중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오늘 교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라.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오늘 교회를 살려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전 세계의 교회 문제 왔는데 교회를 살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오늘 보니까 누구 보고예요? 성령에 충만한 부사랄레를 지명하고 올리압을 지명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그러게요. 교회 일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다 싸운다니까. 우리가 할 적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 되었으니까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와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원하드립니다. 그렇게 아 성령 충만해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부살렐과 올레압을 통해 가지고 성전 기구를 천천히 만들게 합니다. 누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가? 전 성도가 성막 만드는 일에 마음을 드릴 때에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통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위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각자 한 명 한 명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위에서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7절에 가장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림자 잡지 말고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 모르면은 자꾸 신앙생활 헷갈려요. 왜 분주하냐? 중요한 거 잡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분주한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에 아닌 성령, 오늘 또 진짜 이번 주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참 예배, 참 안식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후대에게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또 다른 짓을 하게 되고 분주한 신앙생활 하지만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참 예배 회복하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다시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눈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정병수 장립집사님 외 9분, 감사헌금 김효열 장립집사님 외 12분, 승경금 최상석 장립집사님 외 31분, 건축헌금 하금생 권사님의 13분, 생일감사헌금 홍예린 렘넌트, 원금 상환헌금 배철은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갖고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있는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증거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 사역,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은혜교회를 세워주셨고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헌금과 감사예물과 또 우리 원금 상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시대에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은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교육자를 만나 주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 주시고요. 전도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대구노예 캠프 예비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시는 각 권찰 캠프 팀장 예비 지교의 사역자 함께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헌금의 원내서 되는 주일입니다. 대구노예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1시 8월 19일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1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캠프 인도자 우리
강북 영광교회 부목사님이신 전정열 목사님이 오십니다. 예비캠프 내용 및 방향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 김학용 집사님이 이 낙상으로 수술하시고 영대병원 618호실에 입원 중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신학원 팀 강의 주보 참조하시고요. 훈련입니다. 8월 화요 집회 타운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집중 전도 집회 27일 임마누엘 창원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해외 스케줄 보시고 교육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보 참조하시고 특히 우리 시간이 표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올립니다. 주변에 없습니다만 237 센터를 위한 우리 헌금을 기도하시면서 9월 첫째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조금씩이나마 원내스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100만 원은 준회원으로 기록되고 500만 원은 정회원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또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원내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예배에 승리하고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오직 말씀 붙잡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소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 따라서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인데 예배 통해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온종일 예배에 승리하고 사람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서 우리를 소송시켜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31장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죠 주 안에 안에 살죠 불안의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죠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죠 아멘 금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지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죠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죠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 올라도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심령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